안녕하세요. 지식저장소입니다. 2014 정시 모집 전국 19개 대학에 위치한 소방방재학과 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학년도 정시 모집 소방방재학과 순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시 입결이 대학의 교육 수준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수능에서 두 개의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의 소방방재학과 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의 대학이 있었습니다. 8위부터 알아봅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모건대학교의 소방안전학부는 26명 모집에 경쟁률 1.38:1로 70% 평균 100분 있는 24.67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7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한라대학교의 소방방재학과는 14명 모집에 경쟁률 1.8:1로 70% 평균 100분 있는 29.67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6위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시에 위치한 세명대학교의 소방방재학과는 12명 모집에 경쟁률 1.17:1로 저조하였으며 70% 평균 100분위는 36으로 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상지대학교의 소방공학과는 수시에서 이월된 약간명을 모집하며 경쟁률은 1.56:1로 저조하였습니다. 70% 평균 100분위는 54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어서 4위입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우송대학교의 소방안전학부는 2명 모집의 경쟁률 3.5:1로 70% 평균 100분위는 58.4를 나타내면서 4위에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3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 위치한 강원대 삼척캠퍼스의 소방방재학부는 24명 모집의 경쟁률 2.88:1로 70% 평균 100분위는 74.93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2위입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건양대학교의 재난안전소방학과는 5명 모집의 경쟁률 3.4:1로 70% 평균 100분위는 72.4로 나타났습니다. 두 과목 반영대학 가운데 1위는 충청북도 충주시에 위치한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의 소방방재 융합학과가 차지하였습니다. 6명 모집의 경쟁률 6.5:1로 70% 평균 100분위는 87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수능에서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의 소방방재학과 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위입니다.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경일대학교의 소방방재학부는 8명 모집의 경쟁률 2.13:1로 70% 평균 100분위는 63.47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3위입니다.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호서대학교의 소방방재학과는 5명 모집의 경쟁률 5.8:1로 70% 평균 100분위는 67.67로 나타났습니다. 2위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사립대학인 대전대학교의 소방방재학과입니다. 9명 모집의 경쟁률은 2.22:1이었으며 70% 평균 100분위는 69.9로 나타났습니다. 수능에서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 가운데 1위는 전주대학교의 소방안전공학과였습니다. 4명 모집의 경쟁률은 3.5:1로 70% 평균 100분위는 73.49로 세 과목 소방안전학과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수능에서 4개 영역, 즉 전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의 소방안전학과 순위입니다. 먼저 7위입니다.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인제대학교의 소방방재학과입니다. 7명 모집의 경쟁률은 2.57:1로 70% 평균 100분위는 22.5로 저조하였습니다. 이어서 6위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위치한 부산가톨릭대학교의 소방방재학과입니다. 5명 모집의 경쟁률은 2.6:1로 70% 평균 100분위는 34.75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5위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위치한 동의대학교의 소방방재행정학과는 3명 모집의 경쟁률 3.67:1로 70% 평균 100분위 51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4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조선대학교의 소방재난관리학과는 6명 모집의 경쟁률 5.3:1로 70% 평균 백분위는 59.33으로 나타나며 4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위치한 원광대학교의 소방행정학과는 11명 모집의 경쟁률 2.64:1, 70% 평균 백분위는 65.5였습니다. 이어서 2위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국립대학인 부경대학교의 소방공학과는 7명 모집의 경쟁률 6:1로 70% 평균 백분위는 70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1위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가천대학교의 설비소방공학과가 정시에서 16명을 모집하며 경쟁률이 12.56:1로 높았습니다. 70% 평균 백분위는 83.78로 대한민국에서 소방공학과 가운데 가장 성적이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2014학년도 정시모집 소방방재학과 순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저장소였습니다.